로운아 사랑해. 로운아 사랑해. 사랑해. 로운아 사랑해. 로운아 사랑해. 로운아 사랑해. 나 사랑해. 로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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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사랑해. 로운아 사랑해. 로운아 사랑해. 아버지 가족 하나 더.
아버지 로운이가 요즘 볼 수 있도록 공을 한번 틀어주실게요. 네, 좋습니다. 자, 바닥만들 세워주시고 로운아 하나 둘. 오늘 기분 안 좋은 거 아니시죠? 미소 다 하나도 없어요. 웃어 주셔야 돼요. 자, 한 번만 더 전해갈게요. 자, 앞에 봐주시고 하나 둘. 감사합니다. Oh,
I don't have to live
하도록 하겠습니다. 45분에 우리 주인공 로운인의 돌잔치 시작될 예정입니다. 40분에 시작될 예정이오니 자리에 착석 부탁드리겠고요. 또한 밖에 보시면 우리 로운이가 돌잡이 때 뭘 잡을지 추천하는 추천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직 참여 안 하신 분들은 참여를 통해 많은 상품 드리고 있으니까요. 한 번씩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과 모졌으면 좋겠지, 명질고. 아, 공부 잘하고 가서 아주 막 훌륭하게 건강하게 잘 가라. 연필 잡아서 판사 됐으면 좋겠다고 그래. 아, 판사 돼야지, 판사. 저 마이크요. 유명한, 네, 연예인 됐으면 좋겠어요. 뭐 다른 것보다도 건강하게 오래 건강하게 살으라고 실을 선택했습니다. 실. 네. 저 돈에 넣었어요. 돈 많이 벌어서 남들도 많이 도와주고 행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편의점에서 학자가 돼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뭐라고 할까? 예? 모든 이에게 교육을 시키는 학자. 청진기요. 훌륭한 의사 선생님 돼가지고 아픈 사람들 많이 치료해주는 그런 의사. 저는 청진기요. 청진기. 아픈 사람도 고쳐주는 의사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판사봉 이렇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하는 나쁜 쪽으로만 안 빠지면 좋겠어요.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주인공 로운인의 돌잔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쯤 되면 박수 소리가 들리는데 박수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고 있어요. 네, 좋아요.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볼 텐데 그 첫 번째 마이크가 잘 안 나와가지고. 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 텐데 그 첫 번째 순서는 여기 앞에 스크린에 보시면 영상이 하나 담겨 있습니다. 영상 우리 주인공 로운인의 1년간의 성장 과정이 담겨있다고 하는데요. 방금 여러분들이 치신 박수보다 딱 두 배만 더 큰 박수 함성과 함께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모두 준비하시고 영상에게 박수 함성 발사! 지금 그 자리와 알까요?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로운이가 잠들기 전에 우리 빠르게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로운이네 가족 입장하셨으니까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로운이네 가족 모두 차렷! 와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인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바로 돌잡이 한번 진행해볼 텐데 우리 그러면 여기 있는 돌잡이 용품들을 간략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첫 번째 용품입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되어라 판사봉 준비되어 있고요. 우리 두 번째로 오래오래 만수무강이라 명주실, 우리 나중에 공부 잘해서 학자 선생님 되어라 연필도 준비되어 있고, 우리 말 잘하는 끼 많은 사람 되어라 마이크와, 우리 나중에 사람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 되어라 이렇게 청진기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아직 빠진 물품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물품은 우리 내빈 여러분들께서 채워주셔야 되는데 그 물품은 뭘까요? 맞아요, 돈. 원래 돈은 밖에서 들어와야 복이 많이 들어온다고 우리 로운이 복 많이 받으라고 이 돌상 위에 용돈 한 번씩 올려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로운이를 위해 이 돌상 위에 용돈 한 번씩 올려놔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우리 금액은 상관없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앞으로 나와서 한 번씩 올려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아, 우리 봉투로 우리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리 로운이를 축하해주기 위해 앞으로 나오고 있어요. 아, 좋습니다. 이제 얼추 거친 것 같으니까 마지막 카운트 한번 3까지 세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3, 2, 1. 좋습니다. 우리 이렇게 복동까지 한번 마무리 지어봤고,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 시작하기 앞서 우리 엄마 아빠께 질문 한 번씩 들어볼게요. 엄마, 이 중에서 우리 로운이가 뭘 잡았으면 좋겠어요? 청진기요. 청진기요. 좋아요. 우리 아빠 판사봉이요. 좋아요. 우리 그러면 돈은 잡기 편하게 5만원짜리 한 장만 올려놓고 한번 진행해볼게요. 우리 엄마가 이 돌 상 들어주시고, 그러면 돌잡이 한번 진행해 볼 텐데, 저가 로우나를 외치면 여러분들은 잡아라 잡아라 외치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우나 돌잡이 시작합니다. 아빠, 잠깐만. 우리 로운이가 바로 잠들어 버렸네요. 우리 말하자마자 바로 잠들었어요. 우리 그러면 도잡이는 좀 이따 하고, 우리 그러면 선물부터 드릴게요. 선물부터. 우리 첫 번째 선물 드릴 텐데, 우리 첫 번째 선물은 그러면 장구리 상부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 로운이의 돌잔치를 보기 위해 가장 멀리서 왔다. 손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제일 멀리서 왔다. 우리 친구. 인천. 인천 몇 시간? 인천 몇 시간? 5시간 반이요? 더 멀리서 왔어요? 똑같이 인천. 인천 몇 시간? 4시간? 4시간? 몇 시간? 인천 몇 시간? 3시간. 우리 여기 좀 더 길이 막혀가지고 5시간 반. 우리 5시간 반 인천보다 내가 더 멀리서 왔다. 내가 좀 더 길이 막혔다. 어차피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세경 형님 제주도. 오케이. 제주도 몇 일? 제주도 몇 시간? 6시간. 우리 제주도 6시간 나왔습니다. 우리 제주도 6시간보다 더 멀리서 왔다. 우리 없을까요? 우리 내가 좀 더 거짓말을 잘 칠 자신이 있다. 우리 없으면 앞으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님 큰 박수와 함께 앞으로 모셔볼게요. 비행기표요? 아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우리 그럼 제일 멀리서 오셨거든요. 우리 이거 가지고 제일 멀리서 왔으니까 가운데서 사진 하나 찍어볼게요. 사진. 아, 사진이요? 그냥 가기 아쉬우니까. 예. 네. 근데 우리 사진 찍을 텐데, 우리 엄마 아빠 잠깐만. 사진 찍을 텐데 내 가운데로. 우리 아빠랑 친해요? 엄마랑 친해요? 엄마 빠져요. 로운이 데리고 빠져. 아빠 빠져요. 빠져. 네, 좋아요. 이렇게 사진 한 장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들어주시고, 선물 보이게. 네, 내가 제일 멀리서 왔다 자랑해야죠. 저희 하나, 둘, 셋, 김치, 좋아요. 우리 큰 박수와 함께 저희를 보시면서 우리 엄마, 아빠도 다시 원상복귀. 우리 다시 들어가시고. 우리 그러면 두 번째 선물은 이번에는 D라인상으로 한번 줘볼게요. 내가 임신했다. 내 뱃속에 아이가 있다. 오, 얼마나 됐어요? 6개월. 저 우리 6개월보다 더 조금 됐다. 내가 더 조금 됐다. 오늘 밤 내가 새로운 생명을 창조할 거다. 없어요? 우리 없으면 우리 6개월 분께 선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물로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제가 직접 배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 세 번째 선물은 이번에는 퀴즈상이에요. 우리 로운이에 관한 퀴즈인데, 우리 첫 번째 퀴즈는 조금 쉽습니다. 쉬울 수 있어요. 이빨 개수, 치아 개수로 한번 내볼게요. 로운이 치아 개수. 우리 10개 땡. 우리 여기 8개. 8개인데 일단 여기부터. 아니 우리 여기 초록색. 어, 이분
위에 몇 개, 아래 몇 개? 위에 네 개, 밑에 네 개. 엄마, 위에 네 개, 아래 네 개. 여덟 개. 맞아요? 이렇게 재미없게. 우리 잠깐 노래 꺼줘요. 이렇게 재미없게 한 번에 너무 빨리 빠지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우리 하나만 더 내볼게요. 엄마, 다른 걸로 내봐도 될까요? 너무 빨라가지고. 우리 그러면 혈액형. 우리 기회 먼저 드릴게요. 혈액형. 잠깐. A형. 우리 한 번에 맞추지 말라니까 계속. 우리 엄마 혈액형 어떻게 돼? 엄마 혈액형. A형. 우리 아빠. O형. 우리 잘 들었죠? 우리 이거 맞추면 내가 진짜 선물 줄게요. 사회자 혈액형은 뭘까요? 저요. 나. B형 땡. B형 땡. 다른 분. A형 땡. A형 땡. 네? O형 땡. 우리. AB형 땡. 앞으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한번 모셔볼게요. 우리 노래 꺼주시고. 제가 귀가 잘 안 들려서 그러는데 제가 어떤 형이라고요? 미남이 형이요. 아유.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이게 진짜 퀴즈가 아니었잖아요. 우리 아까 세 번이나 맞췄는데 우리 한 번 가지고는 줄 수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마지막 관문입니다. 저희 대한민국은 어떤 민족일까요? 저희 대한민국은 어떤 민족? 아니 우리 여기 무슨 민족? 대한민국은 어떤 민족? 배달 민족. 이 선물 들고 우리 저기 보이죠? 배달 한번 가볼게요. 배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처음 맞추신 분께 배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네, 맞아요. 거기 정확히 배달했어요. 우리 근데 또 대한민국에는 배달팀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우리 이분께 배달팀으로 이 선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번에도 퀴즈상인데 두 번째 퀴즈상은 우리 현재 몸무게, 우리 로우니의 현재 몸무게로 한번 내볼게요. 소수점짜리까지. 우리 앞에부터 하얀 색깔. 12.8. 우리 엄마 12.8 땡입니다. 12.8 땡. 둘 다 땡. 둘 다 땡. 우리 손 들어서 알 것 같다. 소수점 첫 번째 짜리까지입니다. 굉장히 아까웠어요. 우리 땡. 땡. 12.4 땡. 우리 아까웠어요. 진짜 아까웠습니다. 우리 6. 한 번 더 기회 줄게요. 12.6. 정답입니다. 좋아요. 우리 12.6. 우리 정답이 나왔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번 퀴즈상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우리 굉장히 아까웠어요. 우리 여기 이만 높이지 이만. 우리 그리고 이번에는 또 엄마 아빠가 남들보다 2시간 일찍 와가지고 책상 밑에 봉투 5장을 숨겨놨다고 합니다. 찾으신 분은 절대 열람하지 말고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어요. 앞으로 우리 모두 책상 밑에 한 번씩 확인해 볼게요. 우리 다른 자리에서 뭐 훔쳐도 됩니다. 다른 자리에서 5장 숨겨놨어요. 우리 찾으신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어요. 맞아요. 그거 맞아요. 열람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 4장 남았습니다. 4장 모두 다 책상 밑에 한 번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좋아요. 우리 이제 2장 절대 열람하지 마요. 열람하면 무효입니다. 꽝이에요 그냥. 좋아요. 우리 마지막 다 나왔어요. 우리 앞으로 모시면서 가운데로 모셔볼게요. 우리 가운데로 모시면서 우리 이 중에서 꽝은 4개, 당첨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열람 한번 해볼게요. 다 같이 일단 열람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첫 번째는 왜 이렇게 못 가요? 아, 꽝. 오케이, 일단 꽝. 우리 꽝분들 일단 가져와요. 오, 오케이, 당첨. 우리 꽝. 그리고 꽝. 꽝. 우리 일단 꽝분들 가지 말고 우리 당첨분께는 이 선물 줘볼게요. 일단 당첨분께 큰 박수와 함께 제로 모셔보고 우리 꽝분들 모셔볼게요. 꽝분들. 여기 보이죠? 여기 우리 꽝 세트. 우리 오징어 꽝, 새우 꽝, 감자 꽝, 고구마 꽝. 우리 이거 줄 텐데 우리 가운데로 모셔볼게요. 그냥 줄 순 없고 아니 받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로운이 바라보면서 로우나 생일 축하하면서 머리로 하트하면 제가 선물 하나씩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됐어요? 로우나 생일 축하해 머리로 하트 가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로우나 생일 축하해. 저희 우리 꽝분들께 이 꽝 3종 4종 세트. 일단 오징어 꽝 그리고 새우 꽝 우리 꿀꽝 꿀꽝 베기빵
자, 우리 마지막 고구마꽝 한번 줘보면서 큰 박수 함께 제이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날 생각을 안 해요. 우리 그러면 아직 선물 하나 남았어요. 우리 아빠 한 손 들어볼게요. 우리 내빈 여러분들도 모두 다 한 손씩 들어볼게요. 한 손씩. 우리 가위가위보, 맞아요. 가위가위보 한번 진행해 볼 텐데, 우리 내가 여기서 양심적으로 선물 하나는 받았다. 손 한번 내려볼게요. 좋아요. 우리 선물 받은 분 빼고 우리 가위가위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신 분들만 내려주시면 되겠어요. 지신 분들만. 우리 아빠 준비됐어요? 좋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가위가위보. 우리 가위 내려주시고, 가위 내려주시고, 가위가위보. 가위 내려주시고, 가위가위보. 우리 보자기 내려주시고, 가위가위보. 우리 가위 내려주세요. 오케이,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가위가위보. 우리 주먹 내려주세요. 우리 내가 이기거나 비겼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볼게요. 네, 이기거나 비겼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아, 우리 이상한 거 안 시켜요. 이상한 거 안 시킵니다. 우리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기거나 비겼는지. 우리 두 분, 두 마이크 없을까요? 오케이, 아빠 내려주시고 손 내려주시고. 우리 형님 사이가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예요. 가족. 오케이, 잠깐만요. 우리 저기 어떻게 될까요? 같이 일하는 직장은 남이네요. 좋아요. 우리 양보할 기회 드릴게요. 양보할 생각 있어요? 아, 양보할 거예요. 좋아요. 우리 그러면 앞으로 나오면서 우리 이 선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빠를 이겨라 상 우리 최후의 1인분께 선물 한번 바로 줘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엄마 이제 돌잡이 해야 되거든요. 우리 로니가 입에 간식 물고선 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로니가 굉장히 깊은 잠에 빠졌는데 우리 돌잡이 할 수 있을까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일어날 수 있게 오늘이 또 돌잔치자 생일잔치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 점화봉 한 손씩 잡아서 생일 축하 불 한번 밝혀볼게요. 하나 둘 셋 점화. 네, 생일 축하에 불이 밝았고요. 그러면 로운이가 일어날 수 있게 크고 신나게 우리 생일 축하 노래 한번 불러볼 텐데, 우리 잠깐만 우리 저기 우리 양보받은 우리 누님 앞으로 한번 모셔볼게요. 앞으로. 네, 맞아요. 우리 양보 받았으니까 뭐라도 해야죠. 네. 아니, 우리 노래는 안 시킬게. 노래는 안 시킬게. 노래는 다 같이 할 건데, 노래는 다 같이 할 건데 앞에 나오면 알게 될 거예요. 예. 네. 앞에 나오고 이거 잠깐 가져볼게요. 내비분 바라보고 생일 축하 노래 부를 텐데 이렇게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우리 이쪽으로, 이쪽으로 살짝 이쁘게 우리 내비분 바라보고 우리 이 누님의 지휘에 맞춰가지고 생일 축하 노래 크고 신나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 생일 축하. 좋아요.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누님께 큰 박수 한번 더 부탁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그리고 이제 생일초도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 둘 셋 하면서 꺼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후. 네, 이렇게 생일초도 꺼봤고. 오, 지금이에요. 빨리. 네, 돌잡이 해볼게요. 우리 큰 박수와 함께 돌잡이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돌잡이 시작합니다. 자, 우리 일단 간식부터 먹고, 우리 입에 있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 입에 있는 거 빨리 씹고, 우리 로운이 돌잡이. 로운이가 지금 자다 일어나가지고 화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지금. 우리 로운이가 싫다고 우리. 자, 우리 로운이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로운이가 뭘 잡을지. 우리 아직은 입에 있는 걸 열심히 씹고 있어요. 우리 로운이가 과연 잡을 수 있을지. 우리 로운이가 이제 잡기만 해도 성공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이제 로운이가 과연 뭘 잡을지.
로니가 좀 더 올려볼게요. 좀 더 잡기 편하게. 마이크 하나. 아 놨어요. 아니에요. 마이크를 던졌습니다. 마이크 던졌어요. 우리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우리 돌잡이 아직 안 끝났어요. 우리 마이크를 버렸어요. 버렸어. 3초는 잡고 있어야 돼. 3초는 우리 잡기 편하게 좀 들어주시고. 우리 로니가 잡기 편하게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아니 우리 이거 안 잡으면 마이크 아까 잡은 걸로 인정해야 돼. 우리 로니가 우리 엄마 아빠 그냥 아까 마이크 잡은 걸로 저 우리 마이크 잡은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로니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좋아요. 우리 나중에 커서 말 잘하는 끼 많은 사람 된다는 좋은 소식 전해드리면서 큰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선물 남았습니다. 마지막 선물은 돌잡이 선물인데 우리 엄마가 마이크 추천하면서 추천권 한 장 뽑아보도록 할게요. 저요. 우리 엄마가 추천권을 뽑았고요. 우리 첫 번째 추천권 번호입니다. 우리 53번 손님 한번 앞으로 모셔볼게요. 53번 없을까요? 53번 있어요? 아 좋아요. 앞으로 모셔볼게요. 우리 앞으로 모시고 우리 그러면 마지막 선물이니까 인터뷰 한번 진행해요. 인터뷰 우리 주인공 로우님과 사이가 어떻게 될까요? 엄마 친구예요. 엄마 친구예요. 좋아요. 우리 그러면 마지막 선물이니까 간단하게 덕담 한번 부탁드릴게요. 노래 꺼주시고. 네. 로우나 건강하게 자라렴. 이게 끝이에요? 마지막 선물이. 아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수줍을 수 있어요. 우리 수줍지 않게 큰 박수 함께 자유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렇게 아쉽지만 마지막 선물까지 다 드려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아버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내빈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한번 부탁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로우니 돌잔치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뭐 차린 거는 많이 없지만 맛있게 드시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빠 다 좋았는데 진짜 좋았는데 진짜 중요한 한마디가 빠지지 않았어요. 여기서 제일 고생하신 분이 누굴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말해볼게요. 여기서 제일 고생하신 분이 누굴까요? 사회자.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사회자. 우리 장난이고 우리 아빠 들었죠? 앞에를 한번 더 확인해볼게요. 마이크 한번 더 드려야겠죠?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자. 사랑해. 네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버님의 감사 인사를 끝으로 모든 순서는 끝이 났고요. 이제 마지막 우리 로우니네 가족 배꼽 인사하면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우니네 가족 모두 차렷. 와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인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고 모두 가기 전에 우리 엄마 아빠 이쪽으로 모셔볼게요. 우리 머리로 하트하고 다 같이 단체 샷 한 장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 노은이 크면은 더 고생할 일이 더 많겠지만 그래도 파이팅하고 넌 잘해낼 거야. 넌 좋은 엄마니까. 노은이도 1년 동안 무럭무럭 잘 예쁘게 잘 커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노은아 생일 축하해. 매미 태어나면 축하 같이 가자. 지선아 고생했어. 고생했어요 쌤. 지선이 언니 수고했고 노은아 생일 축하해. 언제지 고생했어. 고생했어. 언니 1년 동안 로운이 키우느라 고생하셨어요. 로운아 이쁘고 건강하게 지금처럼만 자라줘. 항상 밝게 자라고 건강하게 뭐요? 건강하게 자라렴. 로운아 생일 축하해. 우리 로운이 생일 축하해. 누나가 18년 기다리면 되지? 축하한데?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으라고. 다들 고생했고 앞으로 이제 살 날들이 많지. 힘든 일도 많겠지만 행복한 날들이 더 많을 거야. 다들 사랑하고 힘내고 고생했어. 앞으로 좀만 더 힘내자. 화이팅! 로운아 생일 축하해.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자라렴. 축하한다. 로운아 생일 축하해. 항상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항상 건강하게 자라. 사랑해. 로운아 생일 축하하고 사랑해. 사랑해. 로운아 생일 축하해. 건강하고 예쁘게 커라. 축하해. 사랑해. 로운아 태어난 거 축하하고 건강해. 사랑한다. 로운아 할아버지야 건강하게 무럭무럭 아프지 말고 잘 자라고 훌륭한 사람 되도록 할아버지가 길고 바랄게. 잘 커. 오늘 축하해. 사랑하는 로운아 생일 축하해. 축하해. 사랑해. 사랑해.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자. 하나 둘 셋 사랑해. 로운아 축하해. 로운아 생일 축하해. 로운아 안녕. 로운아 생일 축하하고 앞으로도 좋은 사람 좋은 생각 좋은 마음으로 반듯하게 컸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이론 생일 축하하고 그저 건강하게 잘 키우다고 사랑한다. 로운아 우리 노은이 생일 축하해. 그리고 우리 노은이는 아주 아주 착한 어른이야. 그렇게 예쁘게 잘 커져. 그리고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사랑해. 우리 노은이 할머니가 많이 많이 사랑해. 그러니까 잘 크고 예뻐지고 많이 웃어야 돼. 사랑한다 우리 노은이. 노은아 할아버지 손자가 되어줘서 고마워. 그리고 노은이 엄마 아버지 우리 노은이 건강하게 나와줘서 고맙고 지금 이 순간처럼 항상 행복하길 바란다. 로운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뭐 항상 힘든 내색 하나 없이 열심히 같이 해줘서 고맙고 그다음에 우리 가족 항상 건강하고 집에 있는 설탕이까지 같이 모두 행복하게 잘 지내자. 사랑해. 그래도 막상 가니까 힘들어가지고 그래도 끝나니까 불안한 것 같아.
로운이 안 아팠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엄마 아빠한테 와줘서 고맙고 놀이같이 잘 끝내줘서 고마워 로운아. Every hope brought to life. Every day I realize this love is the best thing I have found. You're the best thing I have found. 아빠가 생각하는 가족은 그냥 하루하루 뭐 살아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을 주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있어야 뭐 하루에 무슨 일이 있든 힘을 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엄마가 생각하는 가족은 힘들 때 언제든지 쉴 수 있는 그런 나무라고 생각해, 로우나. Every word that I could find in the corners of my mind will never be enough to let you. 만난 순간부터 항상 기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운이가 아팠을 때 빼고 항상 기뻤던 것 같아요. 크게 특별하게 뭐 그런 것보다는 그냥 매일 같이 있으면서 같이 있을 때 그냥 엄마 아빠 보면서 웃으면서 장난치고 했을 때 그럴 때가 다 제일 기뻤던 것 같아요. 힘들었던, 솔직하게 얘기하면 로운이가 태어나고 초반에 이제 엄마 아빠도 아직 준비가 다 안 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로운이가 좀 잠을 잘 못 자고 했을 때 그때 엄마 아빠도 같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엄마는 로운이가 아팠을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도 못 해가지고 엄마 아빠가 그때 처음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감정을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The best thing, you're the best thing I found. This love is the best thing I have found. I still remember where we were standing when the world stood still. There's a magic that we discovered and we see it now. You're the feeling in my soul. Every sunrise turns to gold. 아빠는 너가 커서 뭐가 됐든지 그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너가 어디 가서 사랑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뭐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 못나게 행동하는 거나 아니면 그런 거 못나게 행동을 당하는 것도 아빠는 좀 싫고 그냥 너가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냥 그렇게 컸으면 좋겠어. 엄마는 로운이가 지금까지 많이 사랑받은 것처럼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애로 컸으면 좋겠어.
네가 이걸 몇 살 때 볼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너가 건강히 잘 커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엄마 아빠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 로나 사랑한다. 로나 엄마 아빠한테 와줘서 고맙고 1년 동안 잘 자라줘서 고맙고 어디 크게 아픈 데 없이 잘 자라줘서 엄마는 너무너무 기쁘고 우리 가족 영원하게 행복하게 살자. 로나 사랑해. 로나 사랑해.